진짜 말이 안 나오네. 타격감이랑 박자랑 다 맞아. 이게 뭘까요? 왔다. 뭐야, 겁나 센데 처음부터? 실력의 날로 드러나니 실로 만족스럽군. 오늘 수련도 이걸로 끝났고 그럼 조금만 쉬다가 돌아갈까?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와 놀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넌 뭐냐? 바람 따라 떠도는 음유시인이라고 합니다. 어딜 봐서 음유시인이냐? 생김새부터 엄청 수상한데 말이야. 수상하지 않습니다. 음유시인이 대체 왜 이런 곳에 외딴 곳을 돌아다니냐? 방랑 음유시인이라 그렇습니다. 나 참. 그래서 그런데 그냥 잠깐만 같이 놀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다.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관심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어! 없다고 했잖아!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어? 어따, 너 즐기다? 야, 이거 퀸 아냐? 이박자? 퀸이잖아 이거 이박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아니야 방금 저거? 퀸? 그래, 원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저와 게임을 해주십시오. 머리 아프군. 마침내 결심이 서신 듯하니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은 얼어 죽을 억지로 강요했잖나. 박자에 맞춰 움직일 것. 그것뿐인가? 네, 끝입니다. 어이가 없어서라도 어디 네 장단에 한번 맞춰봐 주마. 그럼 곧바로 시작하자. 준비는 되셨겠지요? 그래, 옵션 변전창 내놔봐. 이건 뭐지? 뭔데 이거? 미끄러짐 방지. 아, 아, 게임이 너무 쉽거나 게임이 너무 어려울 때 옵션 거는 거 리게임처럼 해놨네. 하지만 저는 개고수기 때문에 일단은 옵션 다 끄고. 아, 이거 페널티 옵션이구나 이거. 완전 무적이요? 전 고수라서 안 씁니다 그런 거. 자, 들어와.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뭐야? 아,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야, 판정 왜 이렇게 칼 같아, 이거? 판정 되게 칼 같아. 와. 90 최고인가 혹시 이거? 아, 퍼펙트 있네? 판정 진짜 칼 같은데? 이걸 알마트로 만들었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야, 이거 입상 확정이다. 이거 입상 확정이다. 말도 안 된다. 미쳤어. 미쳤어 이거. 와, 야, 이거 입상 확정이다. 이거, 이거 상 안 받으면은 이거 말이 안 된다. 당신이 박자를 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흥이 솟구치더군요. 속구치지 말고 그냥 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저도 끼어들겠습니다. 아니 진짜. 바로 다음 음악 나갑니다. 준비하시죠.
자, 여섯 가지 판정. 이거는 뭐 진작에 봤었죠? 타이밍이 어긋났다. 다음 박차까지 행동 불가. 아, 행동 불가가 있구나. 다음 박차까지 행동 불가. 자. 슬림 무여 있다고요? 아, 맞다. 오, 야, 대박. 내 방향키에요. 올 방향키. 야, 이거 사람 아닌데 진짜 이거 만든 거? 진짜. 진짜 말이 안 나오네. 타격감이랑 박자랑 다 맞아.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 한 말밖에 안 나와. 이러다 제 몸이 남아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알았냐? 그럼 돌아가라 제발. 하지만 모든 무대에는 최고로 빛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랜드 피날레가 존재하는 법.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위해서, 무대를 마련한 저를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여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좀 가라고. 또 남았어? 아, 배경? 야, 이제 시야 방해까지 하려고? 올드스쿨 뮤지컬이야 이게? 아, 살짝 옷박인가? 왜 맞는지 모르겠네? 왜 맞지? 자, 곧바로 제도전. 아래쪽에 뭐 나오는. 아, 이런 식으로구나. 알겠어. 박자를 알면 돼. 이렇게. 이 타이밍이구나. 오, 참. 아, 아니야.
어, 진짜 잘 만들었다, 타이밍. 걸렸구나. 이 Z 때문에 어려워. 이 쿵쿵 소리 나는 것도 박자감이 있어가지고. 어, 야야야, 왜 자꾸 가져? 어우, 박살 날 뻔했네. 박살 날 뻔했네, 방금. 실로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완벽하게 개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니놈 때문에 탈진해버렸잖아. 이제 서 있기도 힘들다니까. 황무지 야영도 하루 정도는 경험해볼 만한 일입니다. 맞는다, 진짜? 그래도 여전히 기운 넘치는 분이군요. 과연 제가 점찍은 어떤 분입니다. 그건 또 뭔 회개한 소리냐?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스토커였냐? 이런 황량한 장소에 드나드는 존재는 드물 뿐더러 묵묵히 수련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점점 흥미가 깊어졌단 말이죠. 그거 왠지 기분 나쁜데?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한편 무언가가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든 것입니다. 당신은 매번 동일한 수련만을 반복했죠. 동일한 기술, 동일한 순서, 기계적인 반복 작업, 아무런 변화도 변주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틀 속에 가둔 것처럼 말이죠. 수명이 닿을 때까지 빚어본 곳에서 뚝딱거릴 뿐인 메트로놈과 같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 꺼 임마, 어디서 개수령이야, 어이? 아이, 들켰다. 그래, 말만은 정상요수군. 그런데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반복이라고 완전히 잘못 짚었어. 철저하게 계획된 수련을 통해 계속해서 강해진다. 지난주에 어제의 나와 비교해 더욱 성장한 자신을 확인한다. 그렇게 지향하는 것에서 완벽한 존재를 거둔다는 것, 그게 내 방식이다. 같은 자리에서 영원히 맴돌 뿐인 물건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난 그 이상의 존재니까 말이야. 그럼 강하게 만드는 것 됐으니까 그냥 같이 노는 건 어떨까? 거절한다. 단호하게 쳐내시는군요. 너만 견정되고 있는 줄 알았냐? 이쪽도 이미 파악 끝냈다. 넌 나와 맞지 않아. 나 역시 너와 맞지 않고. 우리가 얽혀봐서 좋을 것 없어. 신녀끌에게 서로한테 이루을 거다. 방금처럼 잠깐 정도는 혹시 모르지. 허나 그럴 의도도 아니었잖나. 아쉽게 되었군요. 그럼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후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죠. 그러지 않길 바라지. 이건 무슨 상 받을까요, 치리스님? 그래, 이거는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상을 받을지가 궁금해. 최우수상이냐 부분별 수상이냐, 그거의 문제야. 이거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거는 상 받을까 안 받을까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미미크리맨이요? 왜요? 그거 올려드려요? 그거? 그거 올려달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그냥 저절로 꺼지네? 하지만 이대로 저절로 끄면은 내가 아니지. 잠깐만요, 이거 스킵 있잖아. 아, 야, 이거 다시 시작하면 이거 저렇게 되네? 대박이다. 반전? 투명? 가까워질수록 투명된다. 적들의 출현 방향이 무작위로 바뀐다. 랜덤? 랜덤은 뭐 뻔하고 반전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야, 투명 한번 해보자. 이거 투명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자, 볼게요. 어? 아이고, 제창현님! 이것도 후아 게임 때문에 하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대박. 어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배부르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야 히든까지 잘 구현했어 진짜. 아 이거는 이 게임은 여기서만 놀면 안 돼. 이거 어디 그 빅 스트리머들 있잖아요. 빅 스트리머들한테 갖다 줘야 돼 이거. 이거 갓게임이다 진짜. 아 난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거 갓게임이다 진심으로.